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과연 무엇이며 A형 독감, B형 독감 대체 무엇인지, 스페인 독감, 조류 독감은 과연 무엇인지, 조류 독감 닭고기를 먹으면 독감에 걸리는지, 그리고 독감 백신은 왜 매년 맞아야 하는지, 독감 백신의 3가, 4가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독감 백신은 과연 몇 월에 맞아야 하는지, 말 많은 독감, 이 독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게요. 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발열 질환이에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나선형의 RNA 바이러스이고 유전자형에 따라서 A형, B형, C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A형, B형은 사람에게 질환을 잘 일으키고 C형은 인체 감염 자체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A형, B형 이 두 가지 중에서도 B형은 돌연변이가 적고 유행도 심하지 않은 편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입니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표면에 뾰족뾰족한 돌기들이 있어요. 헤마글루틴인 돌기, H돌기, 그리고 뉴라미니다제 돌기, N돌기 이렇게 H돌기와 N돌기들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여러 개가 표면에 분포하게 됩니다. 이 H돌기와 N돌기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H돌기는 H1에서 H18까지 18가지 종류가 있고 N돌기는 N1에서 N11 11가지,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떻게 표기하냐면 H1, N1, 그리고 H1, N2, H1, N3,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H18, N11까지 이렇게 H돌기 18종, N돌기 11종, 그래서 18 곱하기 11, 즉 198가지의 A형 바이러스 유전자 아형들이 지금까지 밝혀져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면 A형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98가지가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을 것이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돌연변이들이 일어나서 새롭게 생성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의 A형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A형 바이러스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스페인 독감입니다. 자, 스페인 독감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까지 인류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 바로 A형 인플루엔자의 아형 H1N1 바이러스입니다. 1918년부터 1919년까지 대략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리고 이 H1N1 바이러스는 2009년에 다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1N1 유전자형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고 자, 두 번째 유명한 사건으로는 조류 독감 있죠. 조류 독감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 한 가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형 바이러스는 H돌기, 즉 H항원이 몇 번인지에 따라서 감염 가능한 숙주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겁내거나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조류 독감 바이러스, 즉 avian influenza virus는 줄여서 AI 바이러스 유명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조류에서 조류 이렇게만 감염되게 되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드물게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들이 밝혀지게 되죠. 그중 대표가 우리가 흔히 무서워하는 조류 독감,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조류 독감으로 알고 있는 이 조류 독감의 유전자형이 바로 H5N1입니다. 조류에서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조류들을 사망 및 폐사되게 하고 거기다가 사람에 있어서는 700명의 감염자와 400명의 사망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00명이나 사망했어? 하고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류 독감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려면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 야생 조류에 밀접 접촉을 해야 돼요. 밀접 접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바이러스에 걸린 닭의 콧물 아니면 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내 코나 입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갑자기 닭이나 오리, 뭐 날아다니는 새의 변이 입에 들어오거나 콧물이
입에 들어오거나 쉽지 않죠. 물론 조류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되는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 possibility 때문에 사실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전염 가능한 유전자형이라고 해도 조류 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즉 AI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조류에게 특화되어 있는 조류 특이성을 가지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닭이나 오리에 가볍게 몇 번 접촉한다 이 정도로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양기업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집에서 새를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일상생활 하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뭐 새를 키우는 친구를 만났다 아니면은 새 먹이 주는 광경을 보았다 이런 걸로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이 AI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도의 온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닭고기, 오리고기를 드실 때도 충분히 잘 조리해서 익혀서 드시면 우리가 평생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은 정말 너무나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류독감 H5N1 A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매년 겨울 인간들을 괴롭히는 이 계절형 독감, 이 계절형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서 계절형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대표 유전자형은 H1N1 그리고 H3N2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A형 중에서도 어떤 유전자형이 독감이 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심지어 B형 독감 이렇게 해서 계절형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 A형 H1N1 그리고 A형 H3N2 그리고 B형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된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매년 맞을 필요도 없고 독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되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매년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3N2 이렇게 말하지만 이 H3N2에서도 사실은 풀네임은 이렇게 깁니다. 이 길다란 명칭 보시면 A형 H3N2 그것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Geographic Origin 그리고 Strain Number 그리고 Year of Isolation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름이 붙어요. 굉장히 풀네임 길죠?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이름이 붙을까요? 어차피 한 가지 바이러스 H3N2를 알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다시 유행을 하더라도 그냥 H3N2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팬데믹이든 에피데믹 유행이든 어쨌든 매번 유행을 발생시킬 때마다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돼요. H3N2 안에서도 매년 매 순간 아니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순간에도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안에서 변형을 또 일으키게 돼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염기 서열이 바뀌거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번 유행하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H3N2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 이 이름들, 긴 이름들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에서 사람, 그 다음에 다음 사람 이렇게 갈수록 계속적으로 돌연변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가면 엄청나게 크게 변화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같이 H3N2 안에서도 아예 다른 게 돼버리고 아니면 H3N2 자체가 다른 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종류들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매년 3월쯤 WHO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자 예전부터 작년까지 이러이러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었고 이러이러한 B형이 유행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어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겠다 그리고 어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WHO 전문가들이 의논을 해서 올해 가장 유행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여름쯤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이런 몇 개 바이러스들이 발표가 났네? 그걸 보고 나서는 매년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조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독감 백신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매년 다른 종류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독감 백신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매년 새롭게 접종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가 백신과 4가 백신 차이는 무엇일까요? 3가는 A형 2종 그리고 B형 1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예방 백신이어서 3가고 4가는 A형 2종 B형 2종 합쳐서 4종에 대한 예방 백신이어서 4가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는 3가 백신이 아예 없어졌어요. 다 4가 독감 백신이고 무료로 국가에서 맞춰주는 무료 독감도 다 4가 백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가는 지금부터는 잊어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독감 백신은 과연 언제 맞아야 할까요? 평균적으로 독감 유행 시기는 12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예요. 그리고 가장 유행하는 시기는 1월과 2월입니다. 이 독감 예방접종 은 맞고 나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시작되게 되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되게 됩니다. 같은 백신을 맞게 돼도 사람마다 효과 지속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백신이란 것은 어쨌든 가장 유행하는 시기를 예방할 수 있으려고 예방 백신이죠. 그러므로 1월과 2월을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기는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입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쯤 접종을 받으면 11월 말쯤 항체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세 달 정도 짧게 효과가 지속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 달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접종의 시기는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효과 지속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길게는 6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9월 이렇게 조금 일찍 접종 받으셨어도 크게 문제되거나 또다시 접종하셔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다니셔야 해요. 아시죠? 특히 1월, 2월 꼭 마스크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도 잘 씻으시고요. 자, 그래서 독감을 언제 접종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독감 예방접종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계란 알레르기입니다. 독감 접종 받으러 가시면 의사 간호사가 계란 알레르기 있으세요? 계란 알레르기 있으세요? 계속 물어봅니다. 지겹도록. 이 계란 알레르기 왜냐? 이 우리가 맞는 독감 백신은 달걀 배양으로 증식을 시켜요. 달걀 배양으로 증식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달걀 성분을 제거하고 포르말린을 가해서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죽인 사 백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달걀 성분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근본 배양이 달걀 배양이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주사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세포 배양된 독감 백신이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 세포 배양된 독감 백신도 아주 소량의 달걀 성분이 조금 들어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계란 알레르기가 있지만 알레르기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세포 배양된 백신을 접종 받으시면 비교적 큰 이상 반응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독감 못 맞겠네. 이게 아니고 계란 알레르기의 정도에 따라서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꼭 가까운 병원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독감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독감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과연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올겨울 독감 백신 꼭 접종 받으시고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올겨울 지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